2002년 병인 전 85 춘정월 봄대장군 광위방육후 좌장군 걸위안양후 정월에 대장군 곽광을 책봉하여 방육후로 삼고 좌장군 상광고를 안양후로 삼았다. 혹세 곽광말 어떤 사람이 곽광에게 유세했다. 장군 불견 제 여지 사후 처이윤 주공지위 섭정 천권 이배 정실 불려 공직 장군은 여시들의 일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윤과 주공의 지혜에 있으면서 섭정을 하고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종실을 배신하고 더불어 함께 직책을 하지 않으면 시의 천하 불신 졸지어 멸망 이로 인해 천하는 불신하게 되고 끝내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금 장군 당 성위 제 춘추 부 은합 종실 우다 여 대신 공사 반제 여도 지금 장군은 아주 성대한 직위를 가지고 황제의 춘추는 어리니 마땅히 종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대부분 대신들과 더불어 함께 일해야 할 것이며 제 여시들이 한 것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여시 즉 가위 면환 이리하면 환란을 면할 것입니다. 광연시 내택종실 가용자 수배 초원황 손벽광 급종실 유장납 계위 광록대부 벽광 수장납 위에 곽광은 이러하다고 여겨서 종실 중에 채용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초연왕 손자 유벽광과 종실 유장락을 유장락에게 벼슬을 주어 모두 광록대부로 삼고 유벽광에게는 수장락 위라는 벼슬을 맡도록 했다. 이 수장락 위가 장락궁을 경비하는 정식 관리 관직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3월 견사자 진대 빈민 무종식자 3월에 사자를 파견하여 가난한 백성들로 종자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대하도록 했다. 이 진대는 그러니까 구휼 사업인 것 같아요. 구휼하고 빌려주고요. 문자 붙여서 돌려봤네요. 7월 조왕 왕년 재해 다 금년 장 맥상 소 진대 종식 물 수책 무영 문출 금년 전조 가을 8월에 조수를 내려 바랬다. 작년에 재해가 많았고 금년에 유해치기와 보리농사를 해쳐서 전대해진 종자와 식량을 거둬들이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년에는 전조를 받지 말게 하라. 네. 자, 13. 끝나죠? 내가 이제 지금 속죄한 거. 2년입니다. 병신 기원전 85년 춘 정월에 봉대장군 광위 방육후 좌장군 걸위 안양후 이제 무제가 죽으면서 유언을 내려서 줬던 그러한 그 이제 책봉을
이제 그 다음 해 이 그러니까 뭐 금일째는 이게 죽게 됐으니까 너 먼저 받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자기는 그 다음들 이제 정월에 대장군 곽광을 책봉해서 박육으로 하고 좌장군 상관거를 안양으로 하였다. 그렇죠. 이제 무제의 유언을 그대로 실천을 혹 새 곽광을 어떤 사람이 곽광에게 유세해서 말했다. 뭐냐면 장군 불견 지려지 사호 장군께서는 여러 여씨들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제 그 여씨들이 바로 하다가 이제 다 죽은 걸 그죠? 처 이윤 주공지위 이윤이나 주공과 같은 자리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황제는 어린데 이제 그 뭐 이제 그런 거죠. 섭정 천권 그 정치를 간섭하고 권력을 갖다가 말하는 오로지 하시는데 이 배종실하여 배종실 사람들을 갖다가 등지고서 여 불여 공직하면 더불어 함께 직책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치의로 이리하여서 천하가 불신하게 되면 그래서 천하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놈이 나라 뺏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요 불신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은 무슨 불신이냐? 이건 나라 뺏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면 졸 끝내는 지엄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여신의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보기보다는 한시 한나라와 유씨의 왕조를 가다가 이 사람들이 뺏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 당성이 오늘 지금 장군께서는 아주 성이라는 건 커다란 지위죠. 아주 대단한 지위를 갖다가 담당하고 계시면서, 제 춘추부하고, 그 부라고 하는 것은 그 부유하다 그런 말이지만, 연부역강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나이 그 젊고 젊다 그런 뜻으로 이제 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이제 부자를 써요. 황제의 춘추가 어리신데 어리신이 의당 납 종실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우타여 대신공사 또한 많은 것을 말하면 여러 대신들과 함께 일을 하시게 되면 하시어서 반제 여도 여도는 여씨들이 가던 길 그런 말이겠죠. 제자는 지어에 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씨가 가던 길에서 반대로 하십시오. 여씨 이와 같이 한다면 가이면한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광년지 곽광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네 마침내 종실 가용자, 종실 가운데 쓸 수 있는 사람을 골랐으니 드디어 배 초원왕손 벽강, 초원왕의 손자인 유복강에게 배 벼슬을 주고 그리고 그 종실인 유장락에게 벼슬을 주어 위 광록대부 모두 광록대부로 삼았는데. 벽강 수 장락 위위 이게 이제 위위라고 하는 것은 호위 경호 책임자죠. 경호 책임자 장락궁의 경호 책임자가 장락 위위입니다. 그렇죠. 장락궁 위위 장락 위위 그때 이제 궁궐이 여러 개 있는데 궁궐마다 그 위위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수는 뭐죠? 임시직 행수법에 의한 수입니다. 행수법, 들으셨죠? 몇 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말하면 아직 그 이제 말하면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조금 이제 임시를 좀 해봐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수 오늘날도 행수법이 있죠. 있죠. 네. 네. 그래서 3월 3월에 견사자 진대 빈민 무종식자 이게 사자를 파견해서 우리가 보통 진자를요 진자를 쓸 때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조개패의 진자를 써야 맞아요. 근데 이 자를 썼거든요. 이것도 이제 역시 떨칠 진자거든. 이게 떨칠 진자로 보면 이 떨칠 진자만 가지고 해석하면 진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발음이 같기 때문에 말하면 이건 이제 가차해서 쓴 거라고 이제 봐야죠.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그런 거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대 빈민무종자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진대는 건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그리고 무종무식자죠. 씨앗도 없고 종자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제 진대해주게 했다. 빌려주게 했다. 정부에서 빌려주는 게 8월에 조서를 내려서 거기까지 하신 거죠? 어디까지 하죠? 네. 조서를 내려서 왕년 재해다. 왕년에 재해가 많았으며 금년 잠맥상 잠이라는 걸 잠업이죠. 뽕나무라든가 뭐 누에 잠업과 맥 이건 보리 농사가 말하면 상 다 하지 못했다. 다쳤다. 해를 입었다. 아니 소진대 종식 개물 수채. 여기서 진대도 마찬가지죠. 진대 종식 씨앗과 말하면 먹을 것을 갖다가 진대해 준 것을 빌려준 것을 물 수채 걷어들이고 책임지지 말라. 걷어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한번 준 거 이제 그 요새식으로 뭐 이제 유예해 주는 건가요? 그 저기 뭡니까 이제 대출금 유예해 주는 건가? 그리고 무령 민출 금년도 전조. 그래서 영 백성들로 하여금 금년의 전조. 그 농사지연에 대한 그 세조 보조를 내지 말게 하라. 뭐 그런 거죠. 네, 오픈입니다. 애초에 무제 정벌 흉노, 무제가 흉노를 정벌을 하기를 심입 공추 20여 년, 깊이 들어가 끝까지 쫓기를 20여 년 하니 흉노, 마축, 잉, 중, 타독, 그러니까 흉노의 마축들이 그 잉태에도 거듭 이렇게 낙태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피극 고지하니 그러니까 피로함이 극하고 그것으로 고통받으니 상유욕 화친이 미능득이라. 그러니까 항상 이 흉노들이 그 화친하고자 한 뜻이 있었으나 미처 그것을 뭐 이루질 못하였다. 고로코 선우 유 이모제 위 자대도이 현 국인 향지. 그러니까 고로코 선우에게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 있어 이를 자대도이를 삼았는데 이가 어지러워서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고향 향자가 나는데 이게 향할 향자하고 똑같이 그에게 이렇게 치우쳤다. 그러니까 모 연지 공선우 불립자 이 입 자대도이야 내 사사 살지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인 연지가 그 선우가 그 아들을 세우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방법도하고 치우침을 받는 그 자대도의를 세울 것을 두려워해서 마침내 사사로이 그를 죽이도록 시켰다. 자대도의 동모형 원 수불능 부회 선우정. 그랬더니만 그 자대도의의 그 동복 형제들, 동복 형들이
일을 그냥 원망해서 마침내 그 선후의 이렇게 뜰에 다시는 모이지 아니하였다. 시세 이에 선후 병 차사, 그러니까 선후가 병이 들어 장차 죽게 되니 위 제 귀인 그 여러 제 귀인들을 불러 이르기를 아자소 불릉치구 하니 이 제 우곡 여왕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직 어려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 내 동생인 우곡 여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급 선우사 선우가 죽기에 이르자 미율 등 여 전거 연지 모 그러니까 위율 등과 전거 연지 등이 함께 모의하여 익 기상 교 선우령 하여 그러니까 그 상 난 것을 감추고 그 선우가 말한 그 령을 이렇게 위조 고쳐가지고는 갱 입자 좌곡 여왕 위 호연제 선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아들인 좌곡 여왕을 세워서는 그 호연제 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연왕과 우곡 여왕이 원망하여 솔 기중 그 그들의 무리를 이끌고서 욕 남 귀한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서 한 나라에 귀환하기를 원하였는데 공 불능자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즉협 노도왕 노도왕을 이래 협박하여 욕 여서항 오손 오히려 함께 서쪽으로 가서 오손에게 항복하려 했다. 노도왕 고지선우 그 노도왕이 오히려 이것을 선우에게 고변하여 사인 헌문 우공여왕 불복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 조사하고 물었더니만 그 우공 여왕이 스스로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는 반이기제 오히려 그 죄로서 죄 노도왕 노도왕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니 국인 개 원지라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억울하다 하였다. 어시에 이에 이왕 거 거기소 그 두 왕,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뭐냐 그 우공 여왕하고 그 자연왕이 가서 자기들이 있던 그 거주지로 거하고는 불복 아 불부 긍회 용성 그러니까 다시는 그 용성에 모이고자 하지 아니하니 흉노 시세 흉노가 드디어 비로소 쇠하게 되었다. 예,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어머니죠. 애초에 그런 말이죠. 무제 정벌 흉노에 무제가 흉노를 정벌할 때 심입 궁추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가기를 20여 년 하니 흉노 마주 잉중 다독 피극 고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 화친의 미능득이야. 애초에 그 20여 년을 끝까지 도하니 흉노에 말 기르는 것이 그 뭡니까 잉태했는데 중타 거듭 이제 막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이것도 저기 낙태라는 거죠. 독자의 낙태란 말이죠. 두 개가 다 낙태네. 그러니까 흉노의 말들이 잉태하였다가 거듭 낙태하여서 피로가 그러니까 좀 도망댕기고 그러느라고 아마 이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피로가 극도에 달해서 고지 이를 고생스럽게 생각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상 항상 유욕 화친의 말하면 화친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화친하고 한나라하고 화친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미능득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제 변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근데 고로코 선우 여기 이제 선생님 호죠
여우 흑자고 아래 야를 호로코. 아 호로코. 아 호로 호로코. 호로코. 책에도 호로코 나왔더라고요. 책에도. 예 호로코. 호로코. 아 요거 호로코 호로코 선우가 여기 열 번째 요거 이제 저기입니다. 요거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호연지 선우가 그 밑에 11번째 요 10번째 선우입니다. 호로코 선우가 유 이모제. 근데 여기 동모제 이모제 동모제라는 건 그냥 이게 그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뭐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모제 동모제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갔죠. 그러니까 또 이모제. 그러니까 배달 요새식 우리식으로 하면 배달은 동생. 그렇죠. 그 호로코 선우에게는 그 배달은 동생이 좌대도위였는데 현명해서 국인 그 나라 사람들이 향지 그에게로 뭐 쏠려 있다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복 형제 간의 문제가 벌써 지금 이제 훈호예요. 모 연지는 그 어머니인 연지는 공 두려했다. 선우 불립자 선우가 아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선우의 아들이 세워지지 않고 좌대도위 그러니까 그 좌대도위가 저기 그 뭐라면 이 연지의 입장에서는 뭔가요? 똑같이 손자 서아들 모 연지니까 사실은 양쪽 다 손자인데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래서 대도위가 세워질까 두려워해서 네 사사로이 사살지 그를 죽이게 했다. 대도위 동모형 대도위의 말하면 동모형 그러니까 친형이죠. 친형이 원망해서 대도위가 똑똑했는데 똑똑한 동생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친형이 들어와서 드디어 불궁 부회 선우정 다시는 말하면 선우의 그 정이라는 건 이 선우정은 이제 중국식으로 는 궁정입니다. 궁정에 말하면 모이려고 하는 이건 모인다는 말은 이건 그 이 이제 뭡니까 클타이 쿨타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죠. 흉노나 무슨 이 몽고족이나 이건 그 쿨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각 부족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그 회의 전체 저 하는 그 회의를 족장 회의. 예, 족장 회의 그렇죠. 쿨타이. 아니 이게 저 그냥 그 농경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이 유목지대에서는 그 부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장 회의를 갖다 이제 그 합니다. 그 쿨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쿨타이 모임을 모임에 모이 다시는 모이려고 하지 않았다. 가지 않은 거죠. 시세에 이해에 선우 병 차사 선우가 병들어 동안 죽으면서 위 제 귀인 여러 귀족 귀인들에게 말하기를 아자소 내 아들은 어리니 훌륭치구이라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 입 제 우공여왕 동생인 우공여왕을 세우라고 했던데 했다. 근데 그 선우사에 선우가 죽기에 이르자 위율 이 위율은 저기 한 나라에서 그 간 사람이죠. 저기 누굽니까 저기 이사장군도 해서 이 사람이 죽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 위율 등이 여 전거연지모 전거연지와 모의해서 이 전거 연지는 여기 뭐라면 그 이제 선우의 정실인데 정실. 대연지보다 윗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흉노에선 제일 높은 그 이제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그 뭐야 자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태황태후 뭐 그런 정도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상 그의 죽음을 숨기고 교 선우령 선우의 명령을 고쳐서 경입자 좌로 좌공여왕
좌공룡왕을 세워서 이 호연제선으로 하였다. 그렇죠? 좌연왕 우공룡왕 원망. 그러니까 뭐 이 저기 그 뭐야 유언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좌현왕과 우공려왕이 원망해서 솔기중 그 자기에 따른 무리들을 인솔하고 욕남귀한 남쪽으로 가서 한나라에 귀부하려고 했지만 공불능자치 스스로 도착할 수 없을까 두려워해서 즉 바로 노도왕을 협박해서 욕여서항 오손 그래서 그와 더불어 서쪽으로 가서 오손에 항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노도왕은 자기의 협박을 받은 거죠. 노도왕이 고지서 노도왕이 이 두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협박해서 오손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더니 사인헌문 사람을 시켜서 이제 조사하고 물었는데 우공룡왕 불려. 아, 자기 해놓고 우공룡은, 아닙니다. 나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불복하니까, 불복하고, 반대로, 이 기죄, 그 죄를, 노도왕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 죄 자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그 위에 건 명사일 거고, 밑에 건 동사를 보십니다. 그래, 국인 뭐니? 그러니까, 노도왕국의 국인들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그것을 원망했다. 억울해했다. 그렇죠? 어시에. 예. 이왕. 이왕이라고 한 건 아까 좌현하고 우공려왕이죠. 이왕은 그, 떠나서 그 기소.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살았고, 불부 긍회 용성. 용성에서 다시는 모이려고 하지 않았다. 흉노시회, 흉노가 비로소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게 용성 얘기가 나오니까요. 요새 이제 어떤, 이성계가 영나라에다가 국호를 갖다가 이제 해달라는 게 하나는 조선이고 하나는 화령이잖아요. 이제 이 화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이거 얘기한 이 용성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허린. 그죠? 비슷하죠? 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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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죠?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성계를 뭘로 보고 있냐면, 몽고족의 말하면 그 군부라고 보는 거예요. 몽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보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저기 선조가 보면은 뭐냐면 다루가치를 했거든요. 다루가치를 해서 했는데 다루가치를 몽고족이 아니면 시켰겠느냐 하는 거 하나. 그래 다루가치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 화령이라고 하는 건 저 몽고의 지금 상도랄까 거기에 거기로 가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명나라에서 그때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하고 했으면 이제 한번 꿈을 한번 꿔보려고 그런 건데, 하지 마라. 안 됐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요새는 아주 재밌는 그런 그 이제 이 자료를 갖다가 좀 보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지가 누구의 뭐 호록도의 뭐 연지란 말은 자체가 황후라든지 그런 뜻입니다. 황후가 황후란 뜻이기 때문에 연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황후였느냐, 누구의 연지였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연지는 그 앞에 호로코 선우의 황후가 연지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정고 연지는 그러니까 정실이라고 해. 그냥 호로코 선우의 연지였는데 이제 호로코 선우가 죽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하면 모연지니까 호로코 선우의 어머니고 어머니. 예, 전 앞에 뭐가 있었는데. 아, 뭐가 이제 호로코 선우의 어머니고. 그것도 무슨 연지야? 전거 연지는 호로코 선우의 부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어요. 선우의 정실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그 어디 최근에 보니까 전거 연지는요. 선우 그 여기 지금 그 호연제 호연제 선우의 어머니 아니에요. 저 호로코 선우의 저기 정실이죠. 그러니까 호로코 선우의 정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사람이 또 있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잡을 해가지고 이걸 꾸민 거죠. 근데 여기서 용성과 선우정을 같은 곳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용성이라고 하는 데서 곳에 그 이제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지금 그 선우정에서 정월에 하고 모임을 5월에 용성에서 대회를 해요. 큰 그래서 천지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게 선우정하고 용성은 장소가 다른 것 같아요. 아,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성을요. 흉노 제실의 왕 세월 회우 선우정. 선우정에서 만났다가 5월에 용성에서 만나서 용성이 그 저기 곤거진가 보다. 흉노에 제사 지내는 거 보면 거기 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 저기 이 그 도읍지를 갖다 자꾸 이제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고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이제 다시 춘 2월 유성 폐 우서부 봄 2월에 폐성이 서북쪽에 있었다. 동 11월 임진상 일요식지 겨울 11월 임진일 금옥날에 일식이 있었다. 초 곽 광여 상관걸 상친성 광배 휴목출 걸상배광 입결사. 애초에 곽광과 상관걸이 서로 친하게 잘 지냈는데 곽광이 그 휴목일 뭐 10일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일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5일에 한 번씩 그 쉬는 날인 휴목일에 휴목일마다 상관거리 곽광을 대신해서 궁에 들어가서 결제했다. 항상 광여위 걸차 안처 생녀 년보 오세 그리고 안욕인광 내 납지궁중 광이위 상유 불청이라. 곽광의 딸이 상관걸의 아들인 상관안의 처가 되었는데 딸을 낳았다. 그런데 나이가 보자가 비로소 이제 겨우 5살이었는데 상관안이 인광 곽광을 통하여서 궁중으로 들여 보내고자 했다. 그랬더니 곽광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너무 어리니 어리다고 듣지를 않았다. 계장공주 사근 자객 하간 정외인 계장공주가 사빈객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빈객이란 말인가? 뭐 자빈객인 하간 사람 정외인을 사적으로 가까이 했다. 안소 여외인선 세외인왈 안자 용모 단정 성인
성인장주 시 득입 위후 이 신부자 제조이 제조이 유 초방지 중 성지 제어 조카 안 상관하는 본래 그 정외인과 잘 지냈다 친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외인을 설득해서 말하기를 나의 딸이 아들 자로 써 있지만 내용은 자기 딸이죠 상관하는 딸 즉 내 딸이 용모가 단정하고 근데 장주 그 개장공주로 인하여서 때를 맞춰서 들어가서 궁중에 들어가서 왕후가 후가 될 수 있다면 된다면은 신의 부자는 조정에 있고 또 소방은 이 왕비가 사는 곳이라고 해서 미양궁중에 있는데 이 흙과 후추를 섞어가지고 방을 벽을 발랐다 그래서 뭐 따뜻하고 향기 따뜻하게 하면 뭐 향기가 난다. 초방이란 말이 여기 말고도 어디 보면 초방 아감 청아로 이런 글이 어디 그 장안가 이런 데도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방의 중요함을 점유하게 된다. 즉 궁중에 궁안까지도 다 점령하게 된다. 그것이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그대야에게 달려 있습니다. 발족자리아자는 귀하고 귀하 뭐 같이 쓰이죠. 족하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가고사 상이 열후 상주 족하 하우 불봉 후호 한나라의 옛일을 보면 항상 열후로 하여서 공주를 모시고 살게 했는데 그대가 어떻게 후로 제후로 공해지지 못할까 좀 걱정을 하십니까? 제후도 되고 공주의 사위도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외인희 언어장주 정외인이 기뻐하면서 공주에게 개장공주에게 말을 했다. 장주 이위연 소환 여위 처벼 안위 기도위 정외인이 기뻐하고 대장공주에게 말했고 개장공주가 그렇다고 여겨서 그렇게 상관안을 불러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상관안의 딸을 불러들여가지고 처벼로 삼았다 그랬더니 그리고 상관안은 기도 위로 삼았다. 거기까지? 네. 3년이니까. 자, 이제 3년이죠. 3년 춘 2월 유성패월 이게 이제 패상이 서북 쪽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고 10월 2번이요. 겨울 동 11월 사인과 초하루 초하루가 임진일입니다. 11월 초하루 임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 그 3번입니까? 3번이죠? 아 이게 이제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애초에 곽광이어 상관걸 상신선 애초에 곽광과 상관걸은 서로 아주 잘 지내고 가까이 하고 잘 지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정도냐 하면 광매휴목출에 그 이때 관리들은 저 휴목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일요일 날로 딱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데, 그러니까 휴목일이라는 게 정합니다. 쉬면서 집에서 목욕도 하고 이제 그러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일에 한 번씩이라고 돼 있는데 그 후에는 보통 10일에 한 번입니다. 휴목일이 10일에 한 번인데 여기는 이제 5일로 돼 있네요. 한 나라 제도에 보면 중조관은 5일에 한 번 휴목일 이제 가서 쉬기도 하고 목욕도 좀 하라 이제 이렇게 휴목에 나가면 이제 휴목일에 나가서
곽광도 휴목일에 쉬는 때 구태타를 만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휴목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이제 집어하는데 휴목일에 이 사람은 그걸 뭐 출근 안 한다는데 다른 사람은 출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황제 갖다 쓱 얘기해가지고 확 뒤집어 불 없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휴목일이 굉장히 그 재밌어요. 이 곽광도 나중에 거기에 이제 당하다가 이 오히려 살아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게 휴목일이었죠. 그매 휴목일에 나가게 되면은 걸 걸이 항상 대광 곽광을 대신해서 입 들어가서 결사 사건을 말하면 그 결정하였다 재결하였다 뭐 그런 말이죠. 광여 위 걸자 안처 그 둘이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곽광의 딸이 상관걸의 아들인 상관 안에 처가 되어서 생여 딸을 낳았다. 연보 그러니까 이제 곽광의 입장에선 외손녀고 상관걸의 입장에선 친손녀입니다. 그죠? 그 나이가 보 겨우 뭐 이제 겨우 다섯 살인데 안 상관하는 욕인광.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죠. 곽광이 상관하는 장인이죠. 자기 광이 장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장인을 통해서 납치 궁중 그를 궁중에다가 궁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는데 외할아버지인 그 아버지가 내 딸 뭐 당신 외손녀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장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곽광이 이위 유상 상류 아직은 좀 어리다고 생각하고 불청 들어주자 예 사이보고 애인 뭐 좀 참아라 뭐 그런 정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개장공주 이 개장공주가 이제 여기 그 무대 넷째 그 공주죠. 이 개장공주가 이 선제를 궁중에서 길러준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개장공주가 사근 자객 하간 정회인 이제 사사로이 가까이 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애인이죠. 사실은 애인이죠. 그 가까이 했다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누구냐면 이 하간 정회인이 자객이라고 하는 걸 갖다 여기 저 주석에는 뭐 자객을 갖다 자빈객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빈객? 네. 아들의 빈객? 그러니까 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그 개장공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젊은 남자겠죠. 그래서 자객인 하관 사람인 정회인을 갖다 사사롭게 가까이 했는데 안 상관하는 소 평소의 여 외인상 평소의 정외인과 잘려 그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곽광의 사위니까 상관과는 사위고 개장공주는 곽광하고 거의 비슷한 적일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평소에 잘 지내기 때문에 세 외인왕 정회인에게 유세해서 말하기를, 안, 자기 자신을 부른 거죠. 나 안의 아들이 용모 단정하고, 이 아들 자자를 썼지만은, 여기서는 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실제로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앞에 나온 것은 이제 딸이라는 게 여기서 딸. 내 딸이죠, 그러니까. 내 딸이, 내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 자자를 살리면. 내 자식은 용모가 단정하니, 성, 진실로, 인이라는 건 통해서, 그렇죠. 이용해서, 통해서. 장주, 장공주를 준 말이 장주죠. 장공주를 통해서 시득, 때 맞추어서, 시라는 때 맞추어서 득이 부위 후, 들어가서 황후가 될 수 있다면 이 신 부자는 신의 부자는 제조 조정에 있고 유 포장 초방지주 초방의 중대 초방의 뭐서 중요함이랄까 중의 중요함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 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후의 방만을 초방이라. 그러니까 초방이란 말 자체가 황후란 뜻이죠. 그러니까 상관 아니 입장에서는 내 딸이 지금 들어가서 황후가 되면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관 건하고 상관 아니 조정해서 딱 장악하고 그 또 딸은 들어가서 황후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왜 중엄을 갖게 있게 되니 성지 제 조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카에게 달려 있어. 왜 너는 그 개장공주 뭐나 선제를 길러준 그 공주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한가고사에 한나라 우리 한나라의 옛적 얘기를 이 얘기를 보면은 항상 이 열후가 상주 공주를 갖다가 모시고 사는데 모시게 살게 되는 조카 하우 불봉후와 조카께서는 어찌하여서 후에 책봉되지 않을까 걱정하겠소. 너 그리고는 후 시켜준다. 책봉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외인이 기뻐서 어느 장주에게 말했다. 장주 이위연 장주도 그렇다고 여기고 조서를 내려서 소안녀 상관안의 딸을 갖다가 불러서 위접여. 접여라고 하는 건 아직 황후까지 들어가기 전 단계죠. 접여로 사문이 삼고 안위 기도위 안은 기도위로 하였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권력 다툼이 또 그러니까 뭐 저 장인이고 뭐 사위고 뭐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걸 권력에 아버지 아들하고 예? 아버지고 아들하고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에요. 예. 자 오늘 고지입니다. 그럼 아까 거기서 상위 열후 상주의 거 예. 네. 공주를 지금 네가 이 공주를 모시고 산다 이런 뜻일까요? 예, 예, 그렇지. 상이 그렇게 쓰이더라고. 아,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상이라고. 아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가 지금 정회인이 네. 개장공주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그렇죠. 같이 살든. 아 그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가까이 사근.